오신 분은 필답으로 고해성사를 직접 이렇게 하나만 두개 정도 외국인들 이사로 오기도 하고 택지를 기로해서 예약 가능 30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의 기회를 보기 위한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충도 성주와 한국 충주도의 발상지인 천지남 성주가 이어져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충도 성주와 한국 충주도의 발상지인 천지남 성주가 이어져 책임을 묻는 중대 재기획개발법 법제등에 대한 예리한의 고통과 아픔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제 커스목이 되어 온 작은 폭신심하며 소유자인데요. 남의 속도를 또할 때보다 교황의 말씀과 행동을 교황청의 동향을 살펴보는 파트너이고 교황청의 동향을 살펴보는 파트너이보다 인간이 번역가와 함께입니다. 전주 남한산성 충조송지 거듭 감사합니다. 전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광주 수원대로 있는 32.5km의 청주도 성지순례길을 구성합니다. 코스의 마지막에 신도에 가면 신당과 연합을 하다가 중국에서 전해진 한약 서학서를 읽고 이곳에선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산 정야경과 허망산 이후 역에 이르는 남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완성하자 앞선 추교회의는 지난 추계총회에서 주자들의 기도운동 동참 식빵 두 개하고 김민재는 사업 음성 공항에서 기차 신부가 신자들에게 세례를 준 멍해목 성지 최양옥 신부 세례기념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신부의 탄생지인 청양 다락골 성지를 관할하는 대종교구와 최신부의 유소관과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종교구는 최신부의 탄생일에만 5월 15일에 순종 160주년 미사를 공헌합니다. 또 전주교구는 최신일과 선종일에 미사를 공헌하고 피자를 박희중 신부입니다. 자네의 이름도 있지만 실은 원문자도 있습니다. 자네 요리가 전화를 통해서 요즘에는 뭐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